이제 후가 누구 눈이고 후스는 누구 의이고 훔은 누구를이라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렇게 알겠습니까? S로 끝나면 거의 다 뭐뭐으란 뜻이고 M으로 끝나면 전부 다는 아니지만 뭐뭐를이란 뜻이 많기 때문에 후스는 누구으란 뜻입니다. 누구으란 뜻이야. 해석을 할 때도 누구으라고 해석하면 돼. 먼저 해석만 먼저 해볼게. 봅시다. 봤어요? 나는 만났습니다. 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데이빗입니다. 할수 있겠어? 호수는 뭐뭐으란 뜻이 앞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페인팅. 이것이 그 그림인데 그 그림의 가격이 매우 높습니다. 할수 있겠어? 네, 그래서 후스는 뭐뭐으라고만 해석하면 돼요. 뭐뭐으라고만 적어볼게 이제. 뭐라고 쓰냐면 앞에 사람하고 사물이 다 나옵니다. 후스를 적고 그다음에 이렇게 또 명사를 또 적으면 앞에 있는 명사의 뒤에 있는 명사라고 해석하면 돼요. 해석은 이렇게만 하면 돼. 앞에 있는 명사의 뒤에 있는 명사라고만 해석하면 됩니다. 문장을 만들면서 연습을 해볼게요. 아, 그리고 오브위치인데 이거 다 지워버려. 보통 안 쓴다 그랬는데 뭐하게 적었는지 모르겠네. 됐습니까? 내려와서 여기를 호수로만 바꿔서 적어봐. 지금 같이 적읍시다. 그 다음 연습해볼게요. 해석 연습을. 적어놓고 해석해 볼게요. 적었습니까? 해석해볼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제발. 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직업이 피자 배달. 됐습니까? 그 다음 여기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의 드림 꿈이 뭐가 되는 거? 트래블 가이드. 됐어? 한번 더. 나는 여자를 좋아하는데 그 여자의 목소리가 뷰티풀 아름다워요. 할수 있겠습니까? 호수는 앞에 있는 명사의 뒤에 있는 명사라고만 해석하면 됩니다. 똑같아요. 이건 이따가 혼자 써보고 다시 해석 연습을 해볼게. 사후적으로 혼자 하면 되겠다. 자, B를 같이 할게요. B. 나는 있다 한 친구. 됐어요? 됐어? 알바. 그 친구의 형이 유명합니다. 다시. 우리는 올라갔다 산에. 됐어? 잘 봐. 그 산의 높이가 이 단어가 바뀐 거예요. 하이는 높은, 하이트는 높이. 됐습니까? 그다음 4번. 항상 주어 나오죠? 나는 만났다 소녀 그 소녀의
어머니가 씁니다. 드라마 각본. 각본은 스크립트라고 합니다. 자, 한번 할게요. 엄마는 한 명이니까 S가 안 붙으므로 동사 S를 붙이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그 노인은 길렀다 고양이 다리가 긴을 적으면 되겠죠. 그 고양이의 다리가 깁니다. 됐습니까? 다리는 고양이 다리 몇 개니? 그럼 S 붙여야겠네요. 됐냐? 됐어? 여기 혼자 해보십시오.